이기는 여우의 신발과 같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보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우의 신발? 어? 여우의 신발 몰라요?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네. 뭐예요? 여우가 옛날에 원스 어퍼 타임 해봐. 옛날에 여우가 원숭이한테 선물을 줘요. 신발을. 원숭이한테? 어. 신발을 줘. 신발 선물을 해. 그래서 이게 뭐냐 불편하다 처음에 그랬는데 신어봐라 이거 선물을 주고 이게 딱 신고 다니니까 되게 퐁신퐁신하고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시 신발하게 선물을 해. 그리고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해질 때가 돼가지고 여우한테 찾아가서 나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 더 줄 수 있냐 그때부터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돈 주세요. 또 주는 거지. 그 다음엔 더 올려서 받는 거지. 더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마약상 거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이라는 게 문명의 이기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없으면 지금 살아갈 수 있나요? 못 살아가죠. 못 살지. 네,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계가 필요하고 차도 그렇게 되고 뭔가가 이제 점점 늘어나죠. 당연히 편해지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우리는 뭔가를 페이를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게 여우 신발이다. 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기타도 그렇다. 기타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타도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맞아 그 밑으로 못 가는 거지. 그렇지. 다운그레이드를 못 하는 거예요. 한번 좋은 거를 알았어. 맛을 맞아. 봤어. 이게 진짜 다운그레이드가 진짜 힘들어. 힘들어요. 업그레이드는 기분이 좋지. 맞아. 하지만 근데 그걸 경험해 보면 이제 밑으로 못 가는 거야. 왜 사람이 한번 입맛이 고급이 되면은 그렇죠. 자꾸 거기에 이제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왜 막 집도 더 작은 데로는 못 간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악기도 우리가 좋은 소리를 알아버리면은 그렇게 그 되는 밑으로는 거죠. 이제 되게 계속 아쉬움만 남게 되는 거지. 알아버리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 그것도 나중에는 돈 맛을 알게 되면 참 어렵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마음을 비우고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문명의 이기가 전부 이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문명의 이기를 따라가겠다잖아요. 맞아요. 따라가겠다죠. 예, 그러니까 따라가되 뭔가 이제 자신만의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쫓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걸 쫓아가지 않도록 자기만의 어떤 구심점을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현대사회에서 그런 문명의 이기 속에서 그 파묻혀서 살 때 자기의 그런 굳은 어떤 코어가 그렇죠.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혹하게 하는 기타 파리리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그 심지를 잡아보려고 해도 견물생심이 나오는 영역이 있죠. 이거야 이러면서 파리랑 부가 약간 좀 그런데 네, 뭐 한때는 제가 또 저의 드림 기타이기도 했었던 8 시리즈 좀 파리사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지금에야 이제 뭐 물론 500만 원대 워낙에 좋은 대안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금액이 있을 때 무조건 814를 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되게 좋아하는 그런 그 가격대 기타리스트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게 테일러의 8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물론 9도 정말 좋고요. 근데 보면은 이 둘의 그 취향 차이가 거기서 약간 나뉘는 게 명호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두 개를 이제 놓고 뭐 가성비라든가 요 영역대의 어떤 그 딱 접점을 생각해봤을 때 나는 9보다는 왠지 8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8파 9파 맞아요. 8파 9파 이상하네. 8파 9파 8파 9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814 예전에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 볼게요. 814는 진짜 점수를 잘 받았었는데 816은 점수가 조금 애매했었어요. 816 같은 경우에는 814 CE DLX 모델, 디럭스 모델은 V브레이싱 처음 나왔을 때 명호 씨가 V브레이싱 길을 찾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빈티지 옵션에서 9.5, 9.5 나왔고요. 엄청나네. 그다음에 814 CE 모델, 기본 모델 이게 575만 원이었고요. 명호 씨가 814는 테일러의 본점, 저는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0, 9.5 날려놨죠. 816은 점수가 조금 아쉽게 나왔어요. 뭐 빌더, 이거 빌더스 에디션이었는데 빌더는 매콤하다. 센 애들 모아놔도 얘가 반장. 그래서 8.0, 8.0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812 CE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542만 원이고요. Made in USA. 102cm 전장입니다. 무게는 2.05kg. 두께는 103mm. 구프레 티틀렌 75mm입니다. 그랜드 콘서트 쉐입에 시트카스 프로스타 V 브레이싱.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이고요. 확실히 그, 결 좋죠. 네, 그 4시리즈에 들어간 로즈우드랑 아예 색감과 결이 다른 그런 로즈우드로 보입니다.
피니쉬는 바디가 글로스, 넥이 사틴이고요. 넥 목재는 트로피컬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스모크드 니켈 헤드머신이고요. 앞으로 와서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에 미카르타 세드립니다. 너트 너비는 44.45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31.825mm, 20프렛까지 있고요. ES2 픽업에 에보니 브릿지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 좋죠? 예, yeah, 살아있는. 군더더기 없잖아요. 아 소리 진짜 좋다. 요새 테일러 근황을 좀 들어보니까 14보다 12가 더 많이 나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4 시리즈에 14의 그 사운드에 뭔가 약간 지금쯤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약간 질렸나? 좀 질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테일러면은 2가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 2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랜드 오디토리움에 나왔던 그 뾰족한 그 부분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네. 진짜 깔끔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그 깃털 같은 살랑살랑한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모델들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청정 라거 이런 느낌 있잖아. 되게 깔끔한 탄산 드립치. 느낌. 막 쫙 이렇게 터지는 그런 라거 느낌. 기존에 이제 그런 뭐 모델들이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뭐 하우스 맥주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되게 청정 깔끔한 라거. 느낌이에요. 청정 라거 이런 와. 느낌. 한 주평 여기 다 해버린.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좋은데? 그죠? 일리가 왜 인기 있는지 알겠다 이제.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앰프가 좋다. 확실히 걸리는 게 없으니까. 와. 와, 앰프 되게 좋다. 좋은데? 앰프 밸런스가 지금까지 테일러 전체 모델 통틀어 갖고 역대급. 우와, 좋은데? 와, 진짜 테일러가 이게 앰프에서 늘 약간 뭔가 살짝 그 아쉬워, 수정하고 항상. 싶은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얘는 그냥 이것 자체로 그냥 완벽하다 싶은 느낌의 오, 밸런스. 오, 좋은데? 네. 진짜 테일러에서 베스트야. 다음 시간에 9.12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4의 영역을 넘어선 그런 안정감이 있네요. 그러네요. 네. 밸런스가 진짜 좋고 살랑살랑한 이 느낌. 좋습니다. 핑거요. 핑거 뭐 깊이감이 이거 앰프 대박이네요. 8.12 전 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OM 바디 같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요새 OM이 인기가 좋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그 드레드넛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풍성한 느낌이 풍성하고 웅장하고 그 느낌이 어떤 어쿠스틱 기타에 기대하는 사운드였다면 요새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약간 컴팩트하고 옹골찬 맞아요. 그런 사운드를 사람들이 되게 선호를 하고 연주감도 OM이 편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그랜드 콘서트 말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랜드 시어터. 시어터가 있잖아요. 네. 그랜드 시어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그랜드 콘서트, 그랜드 시어터, OM 이 영역이 그냥 비슷한 영역대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런 이렇게 사운드들이 선호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스트럼만 하는 경우보다는 아르페지오도 많이 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솔로잉도 많이 하고 또는 그리고, 트리거 스타일이 확 올라왔기 맞아요. 때문에 특히 솔로잉을 할 때 그 드레드너 솔로잉보다 OM이나 그렇죠. GC로 솔로잉을 했을 때가 좀 더 R이 선명하게 빡 꽂히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또 지인분이 여기서 그 저걸 사가셨는데 콜링스 OM을 사가셨어요. 근데 그걸로 얼마 전에 사운드 샘플을 딴 거를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솔로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 정말 RR이 콕콕 박히는 그 느낌이 맞아요.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반영될만 해요. 정말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특히 앰프는 진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테일러 통틀어서 좋네요. 저는 거의 다음 시간에 912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지금 이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자,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오랜만에 올레드 백스터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올레드 백스터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따리리라라라라라리리라라 맞아요. 때 네. 그것상 맞네. 때야야야 잘 들어왔습니다. 밸런스가 정말 좋은 812의 사운드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앰프톤이 대박이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912가 이거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게 왜냐하면 8, 9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가격 차이는 220만원 나요. 차이 많이 나네. 542만원이고 다음 시간에 912가 767만원. 아 불안하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데. 그렇습니다. 812 지금 되게 좋아요. 네. 자 그럼 바로 명음씨부터 한 줄 평 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까지 들었던 테일러 중에서 정말로 사운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앰프 사운드가. 그래서 저는 범접할 수 없는 앰프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앰프 사운드. 저는 청정라고 812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점심에 뜨면 9.5.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네요. 네. 약간 테일러의 그 뭔가 내 마음속 막 그 탑3의 큰 변동이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 812 CE 아주 훌륭한 모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912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살짝 조금. 가성비 문제에서 이게 과연 그만큼을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대하고 912까지 마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신호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